안녕하세요. 토탈 로지스틱스 얼라이언스 로지스홀입니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로지스홀의 조직문화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로지스홀은 상호 존중하는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임직원의 후칭을 프로님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과거 김대리님, 이 팀장님 등의 직위, 직책 체제 기반에서 프로님으로 호칭 통일하면서 조직 내 상하 관계가 아닌 같이 상생하며 성장해 나가는 동료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호칭을 통일시킴으로써 역할과 나이에 관계없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형화된 정장, 구두 등의 복장 착용으로 인한 경직된 문화에서 TPO에 따라 알맞은 복장 착용을 허용하면서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TPO란 시간, 장소, 상황을 의미하며 본인의 업무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장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복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에서 착용하는 슬리퍼를 실외로 외출할 때 신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사무실에서 착용하는 슬리퍼는 사무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외부로 나갈 일이 생길 경우엔 반드시 실외화를 착용합니다. 두 번째, 금일 업무 종료 후 개인적인 용무 또는 약속으로 인해 화려한 복장과 과한 액세서리를 착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복장 자율화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자율적인 복장을 허용하는 것일 뿐 본인의 개성을 뽐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율복장으로 편안한 반바지, 민소매, 운동복 등을 입고 근무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복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장 예절에 부적합한 복장 착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홀은 다음과 같은 복장들을 제한복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레깅스, 운동복, 민소매 모자, 슬리퍼, 과한 액세서리, 꼴불견 복장. 네 번째, 거래처 방문 예정으로 정장 차림 또는 세미 정장으로 출근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로지스홀의 품위 유지를 위해 거래처 방문 시에는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정장 차림, 세미 정장을 준수하라는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캐주얼한 근무 복장을 착용하여 근무해 주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홀은 임직원들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위하여 연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연차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반나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 제도를 통해 임직원분들의 개인적인 일정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로스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업무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합니다. 로지스홀 임직원분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부분인데요. 기존의 점심시간 60분에서 30분 증가한 90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분 확대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여유로운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직원들 간의 소통 시간을 늘려 조직 간의 소속감 증가 등의 멤버십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저녁 회식을 점심 회식으로 변경하여 건전한 회식 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 어학, 공부, 독서 등의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오후의 업무를 위해 온전한 휴식으로 사용하는 등의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조직문화인데요. 바로 리더 없는 날입니다. 로지스홀은 조직원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능동적 업무 수행 구조를 통해 팀워크 협업을 강화시키고자 이러한 조직문화를 도입하였습니다. 각 조직의 리더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자동 연차가 소진되며 당일은 조직원들끼리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보다 유연한 조직과 자기 주도적 성장 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더들 또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며 그간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업무 집중도와 효율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시행 중인 로지스홀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조직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